내일 가결이 될 경우 우리 촛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촛불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헌법재판소 뒷골목에 사는 분이 있어요. 헌법에 대해 굉장히 요즘 주말마다 고달프대요. 집에 가려면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 일대를 다 경찰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빨리 탄핵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도 몰려올 거 아니냐.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기에 예, 제가 그 동네에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한테 다 전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좀 살리도 그렇게 그런 문제라서 저는 이제 탄핵 결정 이후에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봐요.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금처럼 청와대를 벙커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혼자 밥 먹으면서 농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봐서 사임하는 거예요. 사임하면 탄핵 심판은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굳이 탄핵 심판을 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고요. 시민들의 선택은 그냥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좀 못 믿어서 열심히 격려를 하러 가거나, 격려예요, 격려. 항의를 하거나 헌법재판소를 포위하거나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노래 하나 만드셔야 돼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재판소, 훌륭하신 헌법재판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합창단 조직해서 날마다 가서 출퇴근 시간에 노래 불러드리고, 예,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예, 애국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고무 격려하는 일. 뭐 어떤 방식으로 고무 격려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87년에 헌법재판소를 새롭게 만들면서 대통령 탄핵을 180일 이내 하도록 했는데요. 그 이전에도 탄핵 제도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탄핵이 60일이었어요. 탄핵 심판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래 탄핵 심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속하게 재판함으로써 헌정질서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탄핵 심판 당하는 일이 하나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뭐 그 전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그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뒤에도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초헌법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합법입니다. 준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권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계속 청와대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아무 일도 못하면서 그냥 관저에서 TV 보고 밥 먹으면서 남아있느냐, 아니면은 보따리 사고 논현동으로 가느냐. 저는 국민의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이 있다면은 빨리 보따리 사서 논현동으로 가고 일반인으로서 서울 지금을 오가면서 수사를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되기 때문에 국회 탄핵 이후에도, 왜 탄핵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한 거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한 거고, 탄핵은 탄핵이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너 빨리 내려와, 당장이라도 퇴진하시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헌법재판관 어떤 분들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손팻말 써가지고 아무개 헌법재판관님 부결 탄핵 기각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아무개 헌법재판관님 존경합니다, 아무개 헌법재판관님 사랑합니다, 아무개 헌법재판관님 믿습니다, 아무개 헌법재판관님 훌륭한 결단을 저희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히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탄핵인용 결정이 날 거라는 가정 아래 손팻말 만들고 노래 불러드리고, 그죠? 헌법재판소에
성금까지는 아니라도 요새 저것 때문에 안 되니까요. 그 김영란 법 때문에 손글씨로 편지 써서 보내고 이렇게 돈 안 되는 거 있죠?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누가 보기에도 이쁘게 예 그렇게 좀 밤에 가서 소리 지르지 말고요. 예. 예.